소록도에서 한 살인 피해 사건을 특별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서 한 살인들의 상실감이 적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단종과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 130여 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낙태와 단종 피해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당 2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의 한센인과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 금액을 감액한 것은 한센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난 6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열렸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한센인들의 실망감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한센인 피해 사건도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해놔놓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항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에다 상고해놨어요. 20대 국회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빨라야 다음 달 말. 수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